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VS입니다. 타이틀곡은 두 곡인데요. 먼저는 그 사람이 너니까 라는 노래입니다. 그 노래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연인을 넘어서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뭐 친구나 형제나 모두를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사의 노래이고요. 그리고 그날이라는 노래가 또 있는데요. 그 노래는 저희들이 한 7년 만에 이렇게 완전체로 돌아오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긴 그날이라는 타이틀곡입니다. 푸르던 하늘이 낯설게만 느껴질 때 내 눈은 멈추었고 그곳에 네가 있어서 가슴이 터질 듯이 너는 아버지와 아들로 얼핏 보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요. 늘 어느 한 문구점 앞에서 서성이는 아이를 문구점 사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이뻐해 주시는 그런 스토리예요. 그러다 마지막에 이 사장님의 그 떠나시는 모습을 회상하는 그런 뮤직비디오의 스토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인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도 아닌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노래에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연인이 아닌 가족이 아닌 그런 느낌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도 이번에는 관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. 네. 다시 3인 체제로 돌아온 그 모습을 좀 반가워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셨던 그런 부분에서 좀 대중분들이나 좀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았었나.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사랑을 받았다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지금 떨어져서 쉬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앞으로는 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. 다 경동이 덕분이에요. 경동이가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네, 요즘에 이제 예전 선배님들도 다시 나오시잖아요. 근데 그 흐름을 좀 타서 요즘에 이렇게 세 명의 보컬 그룹이 막 라이브로 막 이렇게 화음도 하면서 이런 어떤 컨텐츠가 너무 없어서 오랜만에 나와서 굉장히 좀 반겨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걱정이었었던 게 저희가 2009년이 마지막 앨범이었는데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희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가 가장 고민이었어서 그래 음악적으로 너무 욕심을 부린다기보다 그냥 원래 우리가 했었던 파트며 처음엔 누가 불렀고 뒤에 뭐 이 부분 누가 했고 이런 식으로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큰 욕심보다는 가장 VOS스러운 느낌을 잘 내야겠다라는 고민.